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 여가 녹두라는 섬이요. 사슴을 닮아서 녹두라는 데 문제 좀 닮아시오. 이렇게 날씨가 더욱 골짜기는 이 통나무 그늘이 앉아있는 게 최고예, 최고. 더욱도 하고 집에 가만 안 적겨. 동네 이장이라는 양반이 동네 일 좀 딱 뻘뻘 일어나면서 댕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맨날 더욱도 하고 말하고 이렇게 앉았으니 뭐던디야. 아, 여기 앉았으면 뭐 한눈에 동네에서 뭘 하는지 다 보이는지 뭘라고 돌아다녀서 누가 와서 뭘 하는지. 섬 말이야. 바다에 나가는 게 다지요. 고등 잡으러. 고등 잡으러 삶아서 뺑글 뚫어내서 먹어야지. 아이고, 아이고, 두용엄니. 아, 또 시작이요? 참말로 그 술은 또 어디서 남겨? 룩에 갯바구니에도 하나 챙겼구먼. 나는 안 온다, 누구한테고. 내가 다 이기거든? 아무한테도 안 온다요? 응. 나 혼날 사람 없어. 대통령이나 오면 혼날라나. 뭐, 그거 대통령하고는 못 만났을 텐데. 여하튼 술만 먹으면 배짱이 하늘을 찌르네, 찔러. 그 바구니 바꿔 내꺼요, 바구니. 허허, 아이 갯바구니가 중요한겨? 그 안에 든 술이 중요한겨? 대학 볕에 우리 아주머니들 고생들 하시네. 근데 두용 언니는 어찌 꼬랑지 슬슬 빼고 나온디야? 아이 시원해. 네, 이럴 줄 알았시오. 어째 일 않고 여기 와 앉은겨? 뜨거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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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요? 네. 아이 시원해, 아이 시원해. 아유, 더 힘들어. 손이 가요, 손이 가. 갯바구리에 손이 가요. 일 다 가면서 한 잔. 힘들었어. 네. 일하다가 더운게 또 한 잔. 좋아요. 아유, 시원하다. 아유, 갈증 풀려. 응. 갈증 풀리는 데는 맥주하고 막걸리하고 먹으면 좋다고. 막걸리는 시장하는 데 좋고, 맥주는 갈증 나는 데 좋고. 두용 없네, 술 타령하는 동안. 우리 마누라 일타령도 끝날 줄 모르는구나. 기왕에 기장노릇 하려면 칭찬받을지 좀 많이 좀 먹여. 댕기면서 땀 흘리고 돌아댕기면서 대고 살피고 뭐 할 거 없나 하고 댕겨야지. 그늘에 가만 안 했으면 동네 사람네들도 당신 이쁘게 안 바라오. 이 정도면 이제 억지로 끌려 내려오시는 겁니다. 잡혀서 끌려서 억지로. 마누라 등사를 누가 이겨요? 그럼요. 아유, 누가 이런 데가니까 술병 갖다 대들었어. 아주머니, 건강하시죠? 뭐 건강이나 뭐 건강이 나이가 몇 살인데 갔나? 아니야, 술 안 파는 동네인데 왜 술병이 맥강하고 그렇게 있어? 에, 이게 이 지금 이 바닷가에서 뭐 주선 건데요. 이 아주 이 동네 하나 안도 안 먹었으면 좋겠어. 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노인네는 술을 안 자시는데 아들이 술 먹어서 아주 비극이야. 그게 제일 술로 갖고 와서 먹는 거 아주 비극이라고 내가 아주 싫어. 그리요? 그럼 지가 좀 나서 여보시오. 내가 이장일은 초보지만 그래도 간단히 있는 사람이요. 우리 마을을 금주 마을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내가 아주머니들한테 왔는데 아주머니들 의견은 어떠세요? 술! 응. 간 먹기 술을 안 먹고 술을 까야 그렇지. 이것이 무슨 반응이요? 먹을 만하지 그러니. 우리 이 녹도를 금주 마을로 만드는 것이 찬성하죠? 야, 그걸 보면 다 좋지 뭐. 술 잘 먹어요. 아니다. 안 먹기는 뭐라고. 여기랑 저기랑 뭐, 넓을 때 넓을 때야 뭐 두 병만 먹어 세 병도 먹지. 그런데 가서 넣을 때 술 먹고 술 떼긴 사람이 일단은 죽었을게. 내가 먹어야지. 그 대신 안 먹으면 쓰나 먹던 집이 아직 끊으면 심심해서.